그런 척. 크기도 하네요. 여긴 찌만 넣었다 하면은 아 이따만 한 게 올론데니까. 그래요? 자네도 한번 가볼 텐가? 누구 가시는데요? 아이 그 멤버가 그 멤버지. 강 사장. 낚시광들 사이에서 겨울 낚시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봉남 씨도 그런 낚시광들 중 한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새벽부터 모인 사람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면 쏟아지는 잠이나 찬바람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게 조차 아니오? 어 맞아 맞아 조차야. 아이고 어찌 이렇게 늦는겨. 아이고 인정 그만. 빨리 오지.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고 어서 타세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아이, 마누라 좀 달래주고 오느냐고요. 알았어. 네. 자, 알았어. 빨리 가자. 빨리 오자. 가자. 아이고 춥다. 일행은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낚시 모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차 한 대가 김 씨 일행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야, 너만 피곤하냐 임마? 아, 저 아시고 씨. 에휴, 그렇게 내가 운전했잖아. 에휴, 관두자. 근데 그 칠산 저수지가 참말로 월척이 많이 나오는디요? 내가 증인이란께? 아, 이만한 부하가 나 잡아 잡수한단께? 아이고, 형님은 그냥 풍도 너무 심해요. 아이 참에. 월척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푼 사람. 마음은 벌써 저수지에 가 있습니다. 아, 김 씨가 뒤따라오던 차를 발견한 것은 다리 위로 막 진입할 무렵. 처음 와보는 길이라 천천히 달리던 김 씨의 승합차 뒤로 낯선 차 한 대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면 안 되겠냐? 뭐하러 빨리 가? 아이고 괜찮여. 새벽까지 출발했으니까 아 친구도 좋은 자리 많이 남을게요. 김가야 천천히 가 천천히 신경 쓸 거 없어. 아이씨 영감들 맡았나? 아 그래 아 추월해버려. 나 아, 괜찮아 천천히 가. 아 저것들이 왜 바짝 다룬디야? 아 저 차가 저 도로 폭이 좁은 다리 위에서 뒷차가 속력을 높이며 앞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아 씨 우리 깝깝해 죽겠구만 씨.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급한 행동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트럭 운전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다른 차와 부딪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떡하냐 이거? 되긴 119 신고해야지. 그래. 여보세요? 119죠? 신고가 접수된 곳은 개설을 며칠 앞둔 논산소방서. 사고자의 수가 많다는 소식에 긴장하며 신속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 훨씬 더 심각했기에 지체 없이 구조 작업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파감 준비를 실시하고 구급차와 구조차는 다리 아래로 진입한다. 실시! 실시! 저희가 구조 현장에 도착해서 주변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베스트 차량 주변에는 대선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리는 한 15m 정도 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모로 일반 하강으로 그 구조 현장에 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조차로 추락 지점까지 내려간다면 빨라야 8분. 대원들은 로프를 타고 직접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추위와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한시라도 빨리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우선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둘러 응급처치에 임했습니다. 대원들이 김씨 일행의 구조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시각, 현장에서 3, 40m 떨어진 곳에는 또 하나의 사고 차량이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김씨 일행의 구조작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규모가 크다 보니 차체에 끼인 사람들을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일만 해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형, 저 위에 사람들 있나 봐요. 우리를 구해주러 왔나? 정말요? 그래. 너무 추워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구조의 손길은 전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필 씨와 양훈 씨가 그렇게 지쳐갈 때쯤 대원들은 김씨 일행의 응급처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시간여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사고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도, 부상이 너무 심각한 탓에 아무도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히 사고 현장을 떠나던 대원들. 다리 진입로 부근에서 또 다른 차가 추락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또 트럭이 사고 났네. 우리 한번 가보죠. 네, 가봐요.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대원들은 서둘러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요.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 그들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그날 밤 부여의 한 카센터에서 일한 박정필 씨와 이양훈 씨. 직원이 두 사람뿐인 가게이다 보니 항상 퇴근이 늦습니다. 야, 빨리 와라. 끝나겠다. 예. 아, 이거 타고 가시게요? 그럼. 아, 이거 손 좀 더 봐야 되는데. 야, 임마. 시험 운전 삼아 달려보면 되잖아. 낮엔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이날 늦은 시간이었지만 모처럼의 여가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아, 형, 없는 겨울비 문 닫았는데 지하도 불 끄고. 아, 몇 시야? 아, 벌써 12시가 넘었다. 아, 그렇게 됐어요? 그냥 가자. 그래요. 두 사람의 계획이 제대로 맞아떨어졌다면 사고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수님, 저 정필입니다. 네, 조금 늦었어요. 지금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몰아볼게요. 너 운전 잘 못하잖아. 아이 못하긴요. 전에 사장님 대전 갈 때 제가 몰았는데 뭘. 그래? 예. 대신 운전 조심해. 예.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양훈 씨. 차를 몰아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던 터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형, 안심하고 무인업 치세요. 그럴까? 예. 힘들면 말해라. 예. 이들이 탄 차가 다리 위로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야야야! 조심해! 형, 브레이크가! 뭐 브레이크! 야! 조심해! 살았니? 나 여기 있어요. 그래. 괜찮아요? 그래. 늦은 밤에다 인적까지 틈은 다리미. 미안해. 게다가 추위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의 이들의 외침은 공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너무 추워요. 야, 자면 안 돼. 우리 얼어 죽어. 조금만 기다려봐. 사람들이 올 거야. 조금만 견뎌봐. 그래도 이대로 아무도 안 오면 우린 죽을 수 있잖아. 잠깐만 참으세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생긴 두 건의 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